네, 안녕하세요. 메이먼의 지훈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에 무언가를 적을 거예요. 무엇이냐? 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,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느낌들을 가지고 오늘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빨리 적어볼게요. 자, 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메이, 그리고 맥스, 그리고 그래요.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귀염, 귀염 맞는지 모르겠지만 귀염. 가족. 뭔가 나는 저를 연상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뭔가 열정, 뜨거움, 시크, 도도, 뭔가 와, 막 멋. 에? 오, 좋았어. 이것이 이렇게 다 채워봤는데 10개로 오늘은 저만의 향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이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제가 한번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뭔가 향수를 도도하고 시크하게,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면서, 항상 만들 때는 뭔가 잘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, 그러니까 잘 만들었던 기억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면서도 뭔가 또 다시 도전을 하려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도 있기도 하는데, 그 있지 않아 없는 마음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없는 마음을 좀 가지고 좀 더 있게 말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. 갑시다. 그래서 결론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네. 여기 앞에 이렇게 향수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향을 맡고 뭔가 생각나는 단어들을 여기다 딱 적고 뭔가 제가 향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베레가못이라는 이제 향인데, 이 향으로 한번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듣고 살짝만 찍어서 여기를 적고, 아, 이거는 되게 막 뭐라 그럴까, 되게 자유로운 막 그런 향인 것 같아. 막 그냥 막 나 혼자 행복을 느끼면서 막 들판을 뛰어다니는 막 그런 향인 것 같은데. 자, 포레스트 향입니다. 와, 야 잠깐만, 와 이거는 진짜 그냥 그 산에서 나는 냄새인데, 진짜 그냥 시골에서 맡을 수 있는 진한 풀향? 그냥 우드적인 느낌이 강해요, 되게. 우드 느낌. 뭐, 아시죠? 느낌 아시죠? 자, 페어. 페어는. 봅시다. 우와! 와, 이거? 많이 맡아본 향인데? 약간 젤리 간식에서 있는 막 그런 향인데? 과일 젤리 향? 후르츠 캔디 향. 와, 이거 좋다. 느낌 있는데? 자, 그리고 피치. 사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뭔가 냄새가 향 좋을 것 같은 그런 피치인데 한번 맡아볼게요. 그러니까 뭐랄까, 되게 이 신선한 것 같아요. 뭔가 피치 향이라 그래서 뭔가 진짜 복숭아 향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복숭아에 뭔가가 조금 더 있어. 복숭아긴 복숭아인데 조금 더 성숙한 복숭아. 그리고 피오니 이거 피오니. 와, 이거는 레전드다. 와, 이거는 딱 느낌 왔어. 진짜 갓 샤워하고 나온 느낌. 샤워하고 나왔는데 바디로션 바른 후에 빨래된 옷을 입은 느낌.
너무 좋다. 향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, 제가. 근데 또 저만의 또 향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색다른 것 같아요. 머스크. 사실 제가 머스크 향을 진짜 이거를 기대를 했었거든요. 제가 뭔가 되게 강한 향을 좋아해서 기대를 한번. 와우. 아, 이거다. 와, 이거다. 그냥 미국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아침에 슈퍼카 타고 향수 뿌리고 정장 입고 그 약간 출근하는 느낌? 딱 그거다. 진짜로. 야. 와. 코튼. 자, 코튼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죠. 뭔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우와. 와. 아, 이렇게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섞지 이거? 이거는 약간 구름으로 샤워한 느낌? 그 느낌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. 뭔가 하늘에서 구름으로 뭔가 샤워했을 것 같아, 느낌이. 너무 달콤해, 너무 달달해. 이게 나라지. 자, 요거는 헤이라는. 와, 이것도 너무 좋다. 이거는 약간 미국 약간 저기 서부 쪽에서 뭔가 그거 알죠? 카우보이님들이 이렇게 권총 쏘고 막 모자 쓰고 말 달릴 때 약간 그런 지나가면 약간 그런 향 날 것 같은 느낌?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적었는데 사실 제가 넣고 싶은 것 몇 가지를 찾긴 찾았어요, 여기서. 네. 전 약간 좀 강렬한 느낌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일단은 네 개를 선정을 해볼 건데, 일단은 머스크 향이랑, 그리고 헤이 향을 한번 섞어보고 싶어요. 그리고 이 두 개가 너무 합쳐지면 너무 강렬할 것 같으니까, 거기 살짝 좀 뭔가 부드럽게 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코튼 향. 그리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, 이 느낌이. 여기서 우드 향을 넣으면 너무 향이 진해질 것 같은 느낌이야. 그래서 우드 향은 말고,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. 근데 뭐라 쓴 거야? 아, 좋다. 그렇지, 이거다. 네, 좋습니다. 저는 강렬한 느낌이랑 달달한 느낌을 두 개를 섞어서 네 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이게 또 합쳐서 6g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머스크 향을 일단 2g을 넣을게요. 그리고 헤이도 2g 넣어볼게요. 그리고 나머지는 1 이렇게 해서 6g이 만들어 줬습니다. 네, 향수를 정말 이렇게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스포이드를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올리고 정말 이 하나씩 넣을 거예요. 제가 여기다가 머스크 향부터 넣어볼 건데 머스크 향이 지금 2g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저울에 2g이 돼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. 네. 오! 딱 2g 됐다. 한 번에. 뭐야 이거. 됐어. 그리고 이제 페어를 한번 해볼 건데. 나이스. 딱 2.0이 또 됐습니다. 네? 잠시만요. 일이 꼬였습니다. 드드드. 잠깐만. 그러면 어쩔 수 없다. 이렇게 된 거 달달한 약을 두 개 넣고 조금 센 거를 조금 살짝 넣어야 될 것 같네요. 잠깐만. 그럼 아, 다 꼬였어. 잠깐만. 아, 헤이가 1이었어야 되는데. 헤이가 1. 코튼도 오, 됐어. 1.0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됐고요. 자, 이제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이 3번 이 모래시계를 해야 됩니다. 돌려야 돼요. 그래서 돌리고 무한대 모양으로 섞어야 합니다. 헷갈려. 이거 공부 되겠다, 이거.
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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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
하셨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만든 향을 시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이 기대가 되는 이 순간인데, 뭔가 되게 뭐 느낌이 지금 되게 느낌이 괜찮은데? 이 페어향이 내가 이를 넣었잖아요.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어. 아, 근데 되게 달달한 향이야. 되게 내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향이 된 건 아닌데, 냄새가 좋은데 나는? 아, 좋다. 야, 이 계속 맡으니까 좋네. 이 진짜 먹고 싶은 향이다, 이거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향수가 다 만들어졌고, 자, 이게 향수 베이스입니다. 네,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대략 30초에서 1분가량 섞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깔때기를 넣고 부으면 저희만의 향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조심스레 짜자잔 넣고 이제 이거를 30초가량 저어줍니다. 네, 이 정도로 섞고 바로 이제 열어서 깔때기를 넣은 다음 그것을 이렇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. 그렇지, 좋았어. 자,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대략 10일 정도 상온에 보관한 후 직사광 광선을 피하세요. 네.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상온에 보관하시고 10일 동안 숙성시키면 저만의 향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자, 저 향수 또 이름을 만들어야겠죠, 그죠? 향수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, 향수 이름은 되게 지금 달달한 향이 되게 강해요. 그래서 약간 멜튼? 약간 뭔가 느낌이 멜튼? 약간 요런 향 이름인 것 같은데, 약간 멜튼 스윙트 퍼퓸. 스위트의 그런 뭔가 좀 따면서 그렇다고 윙의 약자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네, 뭔가 좀 달달한 향을 퍼뜨리게 할 수 있는 스윙트 퍼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못하겠어. 향기 파라다이스 피처링은 스윙트 퍼퓸님이 했습니다. 두두둔 두두둔 두두둔. 항상 누누이 말하면 이 뜨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이거는 점점 구슬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윙다. 메이랑 어울릴 것 같은 향. 메이랑 어울릴 것 같은 향은 두 개거든요. 베가모트 아니면 이거 코튼 향. 네, 제가 여기 베가모트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느낌 향이라고 얘기를 했고, 그 코튼에서는 구름으로 샤워한 느낌이라 했는데, 뭐 되게 달달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선정을 하겠습니다.